자, 이날 저를 아주 처참하게 뭉개버린 팔씨름 선수가 있는데요. 안녕하세요. 팔씨름의 인생을 건 남자 백성열입니다. 이번에는 한국 팔씨름 랭킹 2위인 김보현 선수님과 학생부 강자 홍정환 선수를 만나러 청주로 내려갔다 왔습니다. 마침 이날이 센터 개업식이었는데요. 전 모르고 갔네요. 스파앤피트니스 센터고요. 헬스장과 사우나를 함께 이용하실 수 있고요. 필라테스, 요가, 스피닝 등등 초대형 신축 건물에서 최신 설비들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청주 계신 분들은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도장 깨기를 하러 간 건 아니고요. 말 그대로 같이 훈련하러 갔어요. 훈련은 훈련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. 순서대로 쭉 넣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날 마지막에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간 팔씨름 선수가 있는데요. 누군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
이 말한 없어 그냥. 가세요 이제.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가세요. 네. 왜 웨이브 아니야 웨이브. 스파이 믹스 팀 스파이 믹스 팀 화이팅! 대박 나세요!